토론토 북부 번영회가 오는 8월 개최하는 2015년 한가위 축제와 관련한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8월 29일 토요일과 30일 일요일 이틀간 놀수용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 주최 측은 지난 12일 번영회와 한인회, 각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출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프로그램 내용이 소개됐으며 기타 준비 사항들이 논의됐습니다. 올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론 2013년 미스 춘향 선발대회 수상자들의 댄스팀 공연과 한가위 노래자랑, 족구대회, 팔씨름대회, 한복 패션쇼 등이 펼쳐집니다. 또 영스트리 선상에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의료진 대기, 미아 보호 관련 부스 설치 등도 추진됩니다. 조준상 북부 번영회장은 토론토 한인사회 최대 행사로 자리 잡은 이 축제를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치르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 행사를 쌀쌀한 가을 날씨를 피하기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행사를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음식과 상품 부스 예약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